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12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1.39%로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53%로 신고가 계속 랠리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지수도 1.32%로 상승. 독일도 0.04%로 소폭 하락. 유럽의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도 조금 조정권 양상입니다. 자,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강세 보이면서 나스닥은 신고가 계속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상당히 강한 모습, 역대급 강한 모습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 중국의 위안화도 7위안을 이탈하는 6.99 위안으로 포치라 해서 7위안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는데요. 위안화 강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환율이 1,195원이니까 전반적으로 약달러 기조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적당히 마무리된 상황. 자,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다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직전 고점도 돌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 지수 한번 보자면요. 코스피 0.2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상황 보자면요. 전일 상당히 낙폭 키우면서 다우존스 빠졌다가 좀 들어올리면서 마무리된 상황. 지금 현재 다시 추가 상승. 다우존스 선물 0.41% 상승 출발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24% 상승 중입니다. 유가는요. 다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원유 부분 경제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조금씩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가는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차치하고요. 닥터케이가 또 크루드오일 전문이니까 짧게는 40달러와 41달러, 조금 길게는 38달러와 41달러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꽁이는 반가.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선물이 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에 대한 약간 불안감을 대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가 상승,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하면서 2200대를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려니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를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보면 여기 인근에서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사들었죠. 차익 실현 물량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고점을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전일 미국이 뭐 약간 흔들렸으니까 강하게 나홀로 뭐 전고점 치고 가기보다는 적당하니 왔다갔다 하면서 끝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 삼행제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셀트리온 지금 현재 33만원권 돌파 예상되고 있는데요.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33만원 돌파한다면 이제 역사적 고점 부위인 36만원권대로 이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어느정도 한달 정도 힘을 응축했고 이제 추가 반등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도 나타나고 있다. 7월 16일부터는 백신, 7월 16일부터는 임상실험 사람에게도 실시한다. 유럽군에 있는 나라와도 조인해서 같이 진행하겠다 라면서 셀트리온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4천원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 11만원 잘 돌파해야 되는데 11만원에서 한번 밀렸습니다만
추가 매수해서 물량 확보했고요.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너 프라브럼입니다. 반등한다면 전고점 권역인 12만원, 11만 9천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정님도 어서 오시고. 자, 전일, LG화학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역사적 고가는 아닙니다만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7% 가량 강한 상승세 보이다가 한 2% 반납하면서 5%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 2차전지 관심 가져야 됩니다. LG화학 계속 홀딩 의견이고요. 삼성 SDI도 여기 전고점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기관의 쌍끌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지금의 주도주는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그리고 결제 관련,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집중하시면,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 높다. 소부장도, 그죠? 가능성 많이 있어요. 현재 강세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은 종목들, 명품 업체들과도 조인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 달여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국면입니다. 과연 신고가를 갱신을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당히 눌림목 온다면 반드시 사 들어가야 된다. 자, 방송에서 카카오를 지금이라도 사라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발언입니다. 물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면 안 돼요. 눌림목 주는 조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꼭대기 사가지고 덜렁 물리면 마음고생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은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란 게 없어요. 최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자꾸 매수해 들어오거든요. 하이닉스도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오른 거 없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 있다. 자, 닥터케이는 나이스 평가 정보 매수해가 있는데요. 4%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호하죠. 자, KMW도 매수 중이고 수젠테까지 갖고 있습니다. 수젠테. 자, 진단 키트 다시 코로나 확산된다면요. 진단 키트 수요 반드시 또 필요할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셀트리온 1.3% 상승 출발, 양호. 자, 여기 32만원대 잘못 넘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강하게 돌파한다면 33만원권 자꾸 터치하거든요. 추가로 강하게 안 밀려야 돼요. 적당히 홀딩 가능하다. 30만원에서 사서 33만원권대 박스권 매매하라.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33만 잘못 넘어가요. 아직도 넘어가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럼 다 던질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조금씩 줄였다가 다시 30만 초반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 그 의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할 줄만 알면 그게 훨씬 나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분봉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뭐 흔들린다고 던지고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타이트하게 보려면 분봉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강보합 0.01% 양대 시장 상승 중입니다.
자, KMW가 상대적으로 약세예요.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 회사 정책상. 하는 거 보니까 예측입니다만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느낌에. 다른 5G가 그렇게 날아가는데 KMW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도 던질 자리는 아니니까 들고 갑니다. 삼성 SDI 계속 홀딩하라 그럽니다. 전일 3분의 1씩은 매도했습니다. 챙기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전일 LG화학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여기서 매수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챙겨 먹고 나머지 들고 가고 그죠? 좀처럼 매수세가 잘안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 자, 그만큼 권력이 조금 부담스러운 권력이다. 붕붕붕붕 치고 위로 갈 만한 정도의 시장 상황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메이저는. 자, 진단 키트 오늘 양호합니다. 수젠텍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한번 챙겨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다 약세네. 조선주가 참안 좋아요. 그죠? 조선주 쉬운 찬스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이 오늘 강하게 차익 수준 넣는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자, 결제 관련. 오늘도 강세. 언택트 강세.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수하라 그러던데, 과연 그 사람 주식 할줄 아는 사람인지 참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데, 조정 받으면 관심 가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좀 시원찮고요. 진단 키트 양호하고, 남북경협 뭐 그만. 아직까지 지금 시장 약세라서 혼조세입니다. 수지한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셀트리온 추가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합니다. 자, 수지한테 갑니다. 자, 어제는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수지한테. 어제 나이스 평가 정보도 좀 올랐어요. 지금 밀리니까. 그죠? 화면이 슬쩍 바뀌면 뭐 뭔지. 그죠? 거기까지만. 화면이 슬쩍 바뀌면 뭔지. 뭘까?
자, 장 초반 상당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어제 빠진 폭이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승 진행 중이면 코스피는 0.3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이니까 뭐 인정할 만한 정도는 되네요. 인정 그냥. 자, 어느 정도 코스피는 박스권 계속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가는 놈만 가는 차익 실현 팍팍 나오면서 빠르게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진단 키트 사놓았던 부분 퍼펙트입니다. 일단 올라가요. 진단 키트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경 쓸거 하나도 없어. 그냥 감냅두면 돼요. 사고 싶으면 슬쩍슬쩍 사들어가요. 슬쩍슬쩍 사들어가요. 적당히. 많이 말고. 자, KMW 관계없거든요. 관계없어요. 요거 5G 강세 보이죠? 한거 없어. 다른 애들 막 날라가는데 그걔 혼자 뭐안갈 이유 뭐가 있겠어요? 딱 지지권입니다. 20일 지지권이에요. 추가 매수합니다. 빨리 나와라. 시간 없다. 왜 이래, 이거? 아까 캡처할 때좀 이상해가지고. 그죠? 돌아가게 눌렀더니 다 없어졌어요. 아, 세 개가.
살짝 조금 흔들리는데 좀더 지켜봅니다. 키치만 더 끊어놨더니 땡큐. 목소리 안 나온다고 이야기해주네. 땡큐. 기존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키치만 더 마이크를 끊었었어요. 잠깐 마이크를 끄면 안 돼. 그러니까 자, 다우존스가 1.39 빠졌고 나스닥은 0.53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자 코스피 0.36밖에 안 빠지고 있으니 양호하다. 그죠? 코스닥이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코스닥을 대거 편입해 놨어요. 포트폴리오.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유동성 있게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오픈해 볼까요? 요새 잘 오픈 안 하죠? 뭐 다,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유독 뽑아놓은 종목이 뻘게. 이런 거잘 참고하십시오. 중간중간에 캡처한다고 이렇게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 참고로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죠? 코스닥이 지금 4개나 있어요. 그죠? 코스닥이 강하니까. 아침 8시 50분에 합니다. 자, KMW 4 했는데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왜? 어디가 강세를 보이는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니까. 5G 강세거든요. 5G 강세입니다. 그죠? 간거 없어, KMW가. 얘들이 훨씬 많이 갔거든요. 같이 어느 정도는 갈 거예요. 자, 핀테크 안에 뭐 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있어요. 그죠? 얘들에 비해서는 좀못 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저께 4.7% 갔습니다. 이 진단 키트, 수젠텍 있네. 아이고, 가는 거에 다 들고 있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네. 셀트리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나? 어머나? SDI하고 LG화학도 갖고 있네. 와우. 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냥 가면 돼요. 적당히 사면 돼요. 그죠? 현대건설 있는데 이거 조금 시원찮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좌측하단에 이거 들고 갈 만해요. 그냥 적당히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조금 흔들리기에
3분의 2 차익 실현했고, 그거를 KMW 엎어 쳤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2더 가니까 좋고요. 엎어 친 거, 올라가네. 한번 먹은 거,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는데 그냥 참습니다. 참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쭉쭉 한번 지켜보십시오. 닥터K가 그죠? 빌빌 되는지 아니면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날라댕기는지 한번 지켜봐요. 그죠? 시장 상황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상대적 박탈감 가진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붕 올라가 있는 것만 끝까지 가고 나머지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여기 구간, 최근 두달 구간 잘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야, 카카오나 이런 거 끝내주게, 응? 매수 의견 제시하거나 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람 말 못해요. 사람 말 못한다고요. 텔레비에 나온 애들은 사라 그러던데 이거 더 갈지 몰라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받아야 돼요. 그죠? 그 LG화학 조정받은 거딱 사. 그러니까 대반 올라가지 않습니까? 49만 천원에 샀거든요. 여기서 딱 산다 아닙니까? 조정 딱 받고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20일 인접한 지역 노리시기 바랍니다. 꼭대기 있는 거 노리지 말고요. 궁금하다. 참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 강세 보이고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진단 키트, 핀테크, 5G까지 강세 보입니다. 나머지 섹터 시원찮아요. 와, 이 뭐야? 아까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도 보였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나중에 보고요. 게임 남북경협 뭐 비교적 양호네요. 그죠? 김여정이 그랬습니다. 연내에 북미 간의 대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속보가 떠더라고요. 비핵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뭔가 보여달라. Show me the money 아니겠습니까? Show me the money. One for the show. 틀렸습니다. 뭐 있었는데, 랩 중에.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show. 그런 랩도 있는데, 그죠? 닥터K 원래 랩하는 주식 전문가인데, 그죠? 요새 하도 안 하니까 잘안 되네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비교적 강세 보이는 섹터 보이고요. 이 정도 강세 보이는 상황이네요. 야, 미쳤어. 이거 네이버가 이제 어저께는 카카오가 8% 가더니 오늘 네이버가 5% 갑니다. 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오, 나라에서 평가 정보 간다잉.
꽁아, 왜 매도했겠니? 왜? 아까 3분의 1. 여기서 치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바로 치고 갔으면 안 던지지. 근데 음봉을 팍 밀리거든? 잘못하면 안 도해내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다 말고 3분의 1만 매도.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네? 남은 거 있잖아, 꽁이. 오케이? 와, 페이크함 딱 주고 딱 들어올리네. 자, LG화학도 조금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옆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섣부르게 팔면 안 돼요. 지금 가는 놈만 미쳐가 날아가기 때문에, 엔소프트 이런 것도 그렇고요. 네이버 카카오 가는 놈만 미쳐가기 때문에 LG화학도 미쳐갈 것 같아요. 가만 들어갑니다, 그냥. 셀트리온 33만 잘 봐요. 33만은 자꾸 밀립니다. 33만은. 아까 전략 말씀드렸어요. 33만원 가면 조금 덜어내고요. 이거 조금 덜어내고 좀 빌리면 팔았던 거 다시 사놓고 하시라. 그 의견 계속 드립니다. 환수님 혹시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만원 가면 또 밀려. 그럼 밑에서 적당하니 이런 데 사고, 이런 데서 팔고 하시라고. 일정 부분을. 수센텍 간다. 수센텍이 26,500원 샀거든. 1,000원 올랐네. 3% 넘게 먹었죠. 이거 더 들어갑니다. 올라갈 거 많이 남았어요. 야, 시젠. 이게 업종 내 순환매거든. 업종 내 순환매. 뭐다고? 수젠하고, 아, 저 뭐야. 시젠하고 이런 애들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가겠어. 수젠텍 간거 없거든요. 퍽 하고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언택트도 여기 있는데 같이 가잖아. 같이 가잖아. 그죠? 이런 애들에 비해서 강하지 못하지만, 왜?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사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만한 거사 들어간 게 나에서 평가 정보. 지금 한5.5% 이상 올라가네요. 그럼 됐지. 매수 포인트 여기거든요. 여기 밑으로 꼬꾸라진 가지 말고 20일 인근한 이평선 다 깔아놓고 20일 인근한 데서 딱 해봐요. 손실이 많은지 수익이 많은지. 말도 안 하는 종목이 있죠. 그 가만 냅두면 돼요. 가만 냅두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건설 이런 거감 냅두면 돼요. 살수 있습니다. 살수 있어요. 올라간 거 없습니다. 딴거 미쳐 날아가는데 올라간 거 없다고요. 그럼 계속 저기 있을까요? 계속 저기 있을까요?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하고 말이 바뀌죠. 얼마 전엔 여기 인근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낫다 그랬거든요. 여기 인근에서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수급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도는 슬쩍슬쩍 사들어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모든 알림 반드시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방송 안내 링크 걸려 있습니다. 세모 누르시면 닥터게 카페에 접속할 수 있고, 유료 회원 가입 안내,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수익 인증되어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팬클럽 가입도 가능한, 가입 누르시면 팬클럽으로 가입됩니다. 팬클럽으로 가입하시면 상응한
팬클럽으로서 회원으로서 제가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팀 K 수익 공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수익 있습니다. 어저께 닥터 K가 이틀 전에 1패가 있는데요. 13승 1패입니다. 크루도일 1패 한번 했습니다. 꽁아 1패했는데 이거 뭐 누적 수익은 더 올라가 있네? 까진 거 1,400달러보다 더 많이 벌은 1,800달러 어저께 수익으로 마무리. 누적 수익 1,250달러로 13승 1패 이어나간다. 삼성전자 우선주요.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해도 됩니다. 결론은 괴리가 없어요. 본 주식하고 괴리가 있는 건 뭐가 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 보면 괴리가 많아요. 자, 삼성중공업 보자면요. 닥터케이가 여기 구간에서 25% 이상 수익 났던 종목인데 손절도 좀 했습니다.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니까 안 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미쳐가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너무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괴리가 별로 없으니까 관심 있으면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코스닥이 양호하네. 그죠? 수젠텍, 라이스 평가 정보, KMW 풀었었잖아. 그죠? 조금 덜간 SDI는 그래도 뭐 0.25%라도 오르고 있고, LG화학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3분의 1 털어낸 상황이니까 더 매도 안 합니다. 좀더 지켜봅니다. 셀트리온 30만원 가 밀리는지 여부 잘 봐야 했습니다.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줄이고 밑에서 다시 사느라 의견 계속 드리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밀리네. 자, 그런 의견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기 보시면 돼요. 그죠? 주식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들어가셔가지고 제 동영상에 가시면 여기 다 있어요. 셀트리온 30만원 매수, 33만 임금 매도. 언제 말했느냐? 5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5일 전에, 5일 전에. 틀린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30만 인근 사서 33만 인근에 팔고 적당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면 된다고. 다 던지지는 말고. 다 던져야 될때 나오면 다 던지라고 난리칩니다.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물론 그걸 감내하고 위로 올라간다는 어느 정도 보장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먹었던 건 나중에 다 토하고 마이너스 간 경우도 천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챙기면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참고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야. 조금씩 챙기면서 가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리고 밀리면 다시 사놓고요. 조금 챙겼다가 내려오면 다시 좀 사놓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일부 물량은 계속 쭉 들고 가더라도 중장기 일부 물량은 사고 팔고 겸해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야, 나이스 평가 정보 간다.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살수 있어요. 닥터케이는 이야기를 미리미리 딱 합니다.
그럼 크게가 움직이는 거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도 분명히 여기서 딱 사면서 공미령님이 아마 증인이 될수 있을 거야. 계속 방송 들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 인근에 사면서 여기 가면 목표치를 한다. 딱 말씀드렸어.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 당장은 넘기 힘들 것이다. 올라가 딱 내려오네. 그죠?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그죠? 여기 1번 누르는 사람 맨날 듣는 사람들이니까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알거 아닙니까? 그죠? 30만원, 33만원 박스권 이야기 계속 해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10만 5천원 좀더 밀리면 10만원 그죠? 그 이야기 했고 10만 4천원 빡 사버리니까 대반 올라갔는데 11만원 넘어야 된다 딱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가 한번 밀릴 수 있다. 뭐, 좀못 끊어낸 게 아쉽습니다. 그죠? 추가했어요. 올라가가지고 추가로 가면 별 무리 없습니다. 계속 못 들으면 댁에 가셔서 녹화 방송 계속 돌려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많은 팁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말로도 설명해 드립니다만, 뭐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기가 어떻게 뭐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다가 환율 뚝 들어가 가지고 환율 올라가네요. 이렇게 딱 하면서 아, 환율 올라갑니다. 아, 환율도 중간중간에 봐야 되는구나. 다 팁이에요, 팁. 그죠? 팁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에 배이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장 언급도 하지 않습니까? 시장 적당히 안 무너지고 여기만 지키고 2,150만 지키고 그냥 왔다 갔다 박스권만 이러도 만족하겠다. 아 시장이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 하더니 뭐 크게 욕심도 안 부리고 기관 내면 쌍끌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데 오늘도 패고 있으니까. 욕심 안 부린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다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울 게 있어요. 이만큼 많이 오픈해 준 사람도 없어요, 사실. 왜? 좀 똑똑한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죠? 주위에서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LG화학은 지금도 가기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KMW는 살수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 본인한테 있습니다. 수익 나고 하시면 회원 가입하십시오. KMW 살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살수 있어요. 하이닉스 살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분할 매수 대응한다면 일부 살수 있습니다. 밀릴 거 각오하고 밀릴 수 있어요. 왜? 왜? 21선 여기 돌파를 어저께 강하게 그냥 뛰 넘어야 되는데 20일에 저항 받는데요. 한번 사고 10만 5천 원권에서 두번 사고 10만 원권에서 세번 사고 하면 단가 얼마입니까? 10만 한 10만 2천 원, 3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반등 나오면 플러스 납니다.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버릇을 길러야 되고, 고점에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LG화학은 사라고 소리 못 한다 하잖아요. 그죠? 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리면, 그죠? 밀리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여기 샀잖아요. 여기. 눌리고 적당하니 여기. 그죠? 카카오는 그럼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지금 산다고요. 2% 올라갔다고 뭐 어떨지 몰라도 아못 사요. 저는 못 삽니다. 언제 사야 된다고? 여기 샀어요. 카카오도 여기 가가지고 팔아먹어서 그렇지. 시장 안정화 팍 빠졌거든요. 다시 들어올리면 여기서 살수 있어요. 여기는 못 사요. 저는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KMW가 여기 있는 다른 5G에 비해서 약해요. 그런데 20일 딱 취직권역이죠? 살수 있습니다. 살수 있어요. 그리고 딴거 많이 갔는데 못 갔다 싶어. 어느 순간 퍽 하고 올라오면 20%씩 날라댕긴 종목입니다. 20.2% 보입니까? 딱딱해. 이거 먹었거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 퍽 하고 가는 종목이라고요. 다른 종목 볼래요? 다른 종목 비교적 양호해요. 이거 봐봐. 에스텍하고 이런 거뭐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 있는데 저 대장에 가까운 애가 못 가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매수자만 들어오면서 퍽 하고 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상향, 우상향. 야, CGN이 7% 가는데, 수젠텐 1.4 가는데, 작게 가긴 작게 가네. 들어갑니다. 던질 이유 없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간 거 없거든요. 퍽 하고 한번 가길 바라는데, 갈지 안 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젠텍이 야, 이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하네. 꽁이야, 나이스 평가 정보 이름 따라간다더니 나이스 하네. 그지? 와우. 18,900원이니까 1,500원 정도 올랐네. 1,500원이면 몇 프로야? 7.5% 넘게 올랐네. 맞지? 계산이 맞나 모르겠다. 1600원 올랐으면, 1600원이면 8% 가까이 오른 거 맞죠? 됐어요. 삼성전자 사도 됩니다. 살짝 사도 돼요. 많이는 안 올라갈지 몰라도,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너무 바다닥거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맨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만 바다닥거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잘못 따라갔다가 뭐 그죠? 푹 빠지면 대응해야 되는데 직장인들 대응이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삼성전자 같은 거 적당히 묻어놓고 그냥 한 4, 5% 올라가면 또좀 끊어먹고 내려오면 또 적당히 사놓고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요.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딴거막 날아가는 거 보니까 와, 뭐 2, 3% 수익 같지도 않게 느끼지거든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정기 적금, 정기 예금 등등등등 은행에 몇 개나 봐요. 1년에 몇 프로 주는가? 1년에 3% 주면 진짜 많이 줍니다. 암만 많이 줘도 요새. 그죠? 하 2, 3일 만에 3% 벌면 그게 어디예요? 어딥니까? 그죠? 근데 삼성중공업 우선주 산 사람들 있죠? 내 욕을 했습니다. 그죠? 도대체 얼마를 먹겠다고 샀냐고. 여기 96만에 산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60% 70% 빠져요. 여기는 몇 프로예요? 와, 60% 넘게 빠지네. 안 돼요. 안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삼성전자 왜 자꾸 사도 된다고 하는가 하면요.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그 이전에 안 사들어, 안 사들어. 근데 이제 슬슬슬슬 사들어옵니다. 그러면 밑으로 푹 박살난다고요? 아유, 박미경 노래 중에 뭐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있다지만 말 같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밑으로 푹 빠진다는 거, 그죠? 어느 정도 올라가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최근에 한 며칠 좀안 좋아서 그런데 그 이전 수급 보십시오. 외국인 많이 사들어왔습니다. 밑으로 푹 빠진다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중장기는 이러한 시점에서 해야 돼요.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과 같은 정도, 그죠? 이런 부위에서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앞에 돌려 보십시오. 그리고 중장기 가능하다는 말을 했을 때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잠깐은 왔다 갔다 어떨지 몰라도. 셀트리온은 언제 중장기 가능하다는 줄 알아요? 뭐, 30 몇만 원?
No, that's no. 셀트리온은요, 방송 딱 들어가 보십시오. 이 작게 하니까 헷갈리네. 여기 딱 들어가 보세요. 예전 가격으로 15만 3천 원입니다. 여기 딱 날짜 8월 30일 인근 가보십시오. 중장기 가능합니다. 딱 그럽니다.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네. 오 마이 갓. 위에 있네. 그죠? 그 권모식인가? 있다 그래. 권모식인가? 그죠? 뭐라고 했다 하는가 하면요. 우리 회원 36만 원, 여기 권역에서 지파라가 사야 된다 했답니다. 지파라가. 아이고, 지파라가도 사가서 13만 원 왔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꼭대기 중 꼭대기. 그죠? 그래놨고 나중에 왜 내한테 탓 돌리냐? 이랬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할 만한 자리에 있어야지. 나이스 평가 정보 간다. 예야. 아까 수연님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 하면요. 한번 지켜봐라 이거지. 그죠? 실시간 방송으로 이만큼 많이 오픈해주고 자기의 매매 내역 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팀의 매매 내역 다 오픈하고, 손절할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날라갈 때는 오 예야 하고, 막 솔직담백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겁니다. 그죠? 거짓 없어요. 이상한 애들 있거든요. 맨날 3000% 간다는 애들, 걔들 과장 광고라고 아마 시정 조치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이제 말을 살짝 바꿉니다. 밑에다가 20배 갈 종목으로. 아이고, 20배가 장난이냐? 걔들 안 돼요. 이상한 애들 있어요. 이상한 애들. 응. 20배 안 가면요. 그만입니까? 안 가면요. 그만이냐고요. 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 종목이 뭐, 비교적 양호해 보이니까, 뭐, 시장이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시장.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0.4. 그죠? 근데 왜 플러스가 많이 보인다? 코스닥이 강세니까 코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어. 코스닥에. 코스닥 들어가 있는 거다 플러스야. 수젠텍 2.23. 나이스 평가. 3.5. KMW 1.16. 이게 최고 시원찮아서 그렇지. 단가는 더 밑이거든요. 시장 판단, 시장 판단. 미국 선물이 조금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네. 자, 야, 니는 말로만 하냐? 말로만 안 한다는 거 보여드렸죠, 아까. 그죠? 보안을 조금 강화를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려 볼까? 여기 패한번딱 있어요. 패한 번. 13승 1패입니다. 13승 1패. 닥터케인 주식 한 주도 없어요. 이거 해외 선물입니다. 주식 갖고 있으면요, 평정심 흐트러집니다. 아무리, 그죠? 뭐, 어떻다 저렇다 해도. 윤리상, 직업 윤리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또. 그죠? 사람이니까. 그죠?
길게 길게 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 한 주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해외 선물합니다. 밤에. 최근에 좀 했어요. 옛날에는 뭐잘안 했는데 월달에 딱한번 했잖아. 여기 보면. 그죠? 이거 뭐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유튜브에 해외 선물 한번 쳐보십시오. 그죠? 저보다 성질 더 좋은 애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박살 박살이 나가서 난리 부르스 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전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 같이 하시죠. 그죠? 카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유료 회원 가입 안내 한번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공부도 한번 해보십시오. 재생 목록 들어가가지고요. 공부할 거리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시장이 가는 놈만 가요. 가는 놈만 갑니다. 가는 놈만 가요. 언택트. 온라인 결제 관련. 2차전지는 오늘 살짝 쉬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쉬고 월요일 또갈 가능성 있어요. 좀 갔다 싶으면 슬쩍 쉬고, 좀 쉬었다 싶으면 또 들어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그 섹터만 강하게 갑니다. 자, 진단 키트. 갑니다. 수젠텍 3% 간다. 예이야! 나이스 평가 정보. 3% 더 가네. 예이야! LG화학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에서 좀 까졌습니다만. 어저께 기준으로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49만 들어갔으니까. 그죠? 55만원이니까. 5만원 오르면 10% 아닙니까? 그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 장세 극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선물이 어저께 하락했던 부분 강하게 반등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야 이게 말 아유 이거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권 전환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은 메이저는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방송을 끊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코스닥도 지금 많이 처질 수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조금 낮는데 코스닥은 낮고 이게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게 지금 이쪽이 같이 날아간단 말이지 오늘도 외국계 들어온단 말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들고 갑니다.
현대건 소리. 수잔택 5% 간다. 우와. 요꽁이 좋아 죽겠지.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오는 거 예측한다 이겁니다. 시젠이 가니까 얘도 같이 간다 딱 보고 들어가거든요. 대본 가잖아. 아, 꽁이 지금 판다고 정신없는 모양이다. 왜 파는가 하면요. 이거, 시장 막 무너져요. 그러니까, 먹은 거안 토하려고 던지는 겁니다. 아까 던졌어요, 많이. 방송 끊으려 하다가, 그죠? 됐습니다. 자, 시장이 미국 선물 흔들리면서 같이 좀 흔들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있는 종목들 차익 실현 대거 지금 실시했고요. 나머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는 지켜볼 필요 있다. 그냥 던질 자리 아닙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고 장중에 이런저런 대화도 할수 있는 정도의 오늘 여유는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조금 시그널 많이 날아간 그런 상황이네요.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